안녕하세요. 늦가을에 물풀의 나뭇가에 칫솔나무를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11월 초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게 파릇파릇한 잎이 남아있는 것도 볼수 있고요. 옆에 보시면은 열매는 지금 까맣게 잘 익어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바로 밑에 있는 다른 줄기의 잎인데요. 이쪽 잎은 벌써 누렇게 단풍이 들어서 부분 부분 잎이 떨어지고 있고요. 열매는 잘 익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늦봄에 짚똥나무를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. 그때 짚똥나무 열매가 열리기 전에 이 짚똥나무가 왜 짚똥나무인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.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어릴 때 짚똥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. 이게 지금 까만 열매가 짚똥처럼 생겼고요. 특히 이제 이게 바람이 불어서 짚똥나무 열매가 바닥에 떨어지게 되면은 표면에 좀 수축이 일어나서 주름이 잡히거든요. 그러면은 정말 저희들이 어릴 때 보던 짚똥처럼 생긴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상 올 늦봄에 한번 관찰하였던 짚똥나무를 다시 한번 들여다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